현실 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급여 소득자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여 소득자가 누구냐 묻는 답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급여 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봉급 받는 사람, 임금을 목적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 그래서 급여 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뭘 받는 사람? 보수를 받는 사람인데, 보수를 받는 사람. 여기서 재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세액은 소득세 플러스 주민세입니다. 그럼 소득세와 주민세가 뭐냐? 이거 간단해요. 매 연말이 되면은 그 내가 그동안에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돌려줄 것이냐, 더 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관심사지요. 왜냐? 연말정산법에 의하면은, 세법에 의하면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뭐냐면, 돈번 뒤에 번 만큼 나중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월급 주기 전에 미리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원천징수는 참말로 봉입니다. 봉. 그렇죠. 근로소득자는 봉인가? 봉 맞아요. 봉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월급 줄때 미리 떼죠. 세금을. 월급 줄때 미리 세금을 떼 갔는데 많이 떼버릴 수도 있고 적게 떼버릴 수 있다. 이딴 이야기야. 그래서 연말에 가서 과연 월 매달 떼간 세금이 맞냐 적냐 다시 정산을 해보는 것이 연말정산법입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말정산법에서 1년분 소득을 놓고 계산한 다음에 세금이 얼마가 나갔냐를 계산하고 그것이 소득세죠. 소득세. 소득세.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원천징수할 때 월급이 떼갈 때 많이 떼갔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연말 되면은 그 보너스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 적게 떼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꾸로 또더 떼가겠다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열받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소득세에 관해서 이제 10%를 주민세로 우리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재세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세액.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약간 지급 기준상의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차액설의 입장에서예요. 차액설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사고로 인해서 20%의 장애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100만 원을 벌고 있었으면은 장애를 20%를 잃었으니까 얼마를 20만 원이 손해를 본다라는 전제하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급여 100만 원도 계산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실제로 번 돈이 얼마냐를 따지니까 세금을 뺀 돈이 실제로 번 돈이다. 이렇게 해서 재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제 저기 급여 소득자 소득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차익설 입장이 아닌 소송에서는 지금 평가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따르면 평가설의 입장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얼마가 내는 것은 각자의 세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이야기니까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받은 급여가 결국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평가하니까 약간은 다른데요. 차익설과 평가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제게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차익설을 채우고 있어서 보수액에서 재세액은 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또 마찬가지 재세액을 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수의 그 인상이 확정된 경우. 이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냐면요. 불법행위 편에 보면은 채권, 채무불이행편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통상의 손해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통상 손해. 이게 채무자가, 채권자가 알수 있었거나, 알수 있었을 상황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되지 않고 장차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는
이 통상손해 개념을 어디에서 차익설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액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이 어떤 경우냐면은